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원거리 통신수단 봉수. 현대의 전자기파 통신과 봉수는 서로 통한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웨이브 통신과 같은 이런 통신설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연계와 불로 국경의 상황을 전하는 국가방어체계, 조선을 가로질러 안보를 전하다. 12시간이면 전국에서 있는 신호가 서울까지 다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봉수의 흥망성쇠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바라본다. 후국을 상징하는 문화유적이자 위대한 통신문화유산 봉수. 지금 그 횃불이 켜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봉수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소식을 알린다. 조선시대 때는 나라 곳곳에서 매일 안녕을 알리는 봉수가 올려졌다. 서울의 한가운데 남산에도 봉수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산의 옛 이름대로 목멱산 봉수로 불렸다. 매일 낮 12시를 즈음해 봉수대를 지키는 수위의식을 시작으로 봉수대 주변을 순찰하는 순나의식이 이어진다. 이 같은 의식은 모두 거화의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평안을 알리는 하나의 연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듯 옛 사람들은 봉수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나 횃불을 통해 나라의 상태를 파악했다. 특히 남산 봉수는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이 집결되는 곳으로 왕궁 또한 주목하는 봉수였다. 봉수대는 그 국경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아니면 요새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위급할 때는 피난을 가고 그리고 적들의 침입받았을 때 대처를 하도록 그런 군사적 목적에서 실시된 건데요. 이곳 남산봉수대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최종적으로 집결되는 중앙봉수로서 중요한 사정을 알리기 위한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봉수는 군대의 이동이나 적의 침입 정보를 조정에 전해주는 한편 백성들에게 국가의 치안 상태를 알려주는 통신수단이었던 것이다.